그걸 어떻게 먹어? 안 매워? 그치. 매운맛을 먹는 거지. 먹어볼래? 어, 왜 이래. 가만 있어봐. 어, 이게 지금 인간이 먹을 음식이야? 나는 이거 먹으면 바로 화장실이야. 매운 것도 먹다 보면 느는데. 아니 그걸 왜 늘려? 도대체 쓸데없이 안 먹으면 그만이지. 아우 나 진짜 따질색. 이게 진짜 왜 먹는지 몰라. 아. 됐다 됐어. 네가 이 맛을 알 날이 오겠니? 봐봐 빨간 맛. 궁금하니? 예고 쓰지 마요. 이거 예고 쓰지 마. 왜 빨간 맛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. 매운 맛이라는 게 사실 좀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빔, 볶음, 뭐 국물. 이거를 모두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어딜 들어가도 이거는 무조건 어울린다는 만능 사기장. 사기장. 어디든지 매운맛에 다 쓸 수 있어 진짜. 아. 이거 하나 가지고. 백종원 선생님의 그 만능 장 같은 건가요? 뭐 일종의 그런 거지. 만능장처럼 어디다 들어가도 괜찮은. 그러니까 같은 급으로 만들 수 있다. 뭐 급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왜냐면 우리가 이게 뭐 이게 제대로 뭐 적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뭔지 알아? 그 어떤 분들보다 제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. 중요하지. 가장 최소화. 항상 그거지 뭐. 정말 이건 사기다. 완전히 맛있게 매울 수 있는. 어딜 들어가도 어울릴 수 있는 사기장. 사기장. 비율을 좀 정확하게 좀 재서 좀 알려줄까?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고 따라 하셔야 되니까. 매운맛 고춧가루가 있고 진짜 매운맛 고춧가루야 이거는. 자 여기다 식용유랑 간장. 이렇게 하면 너무 심플하다. 냉동실에 해물완자. 해물완자가 왜 필요해요? 그 양념장의 기본 감칠맛을 이걸로 다 낼 거야. 고기완자를 써도 되고 뭐 소세지를 써도 되고 괜찮아. 그건 상관없어. 자, 6개 들어갑니다. 아우 맛있겠다 이거. 6개 분량 절반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종이컵 절반 정도. 종이컵 절반 정도의 고춧가루를 넣고 1/3 정도까지. 설탕은 정말 이거야말로 개인치야. 설탕은 이 정도. 이제 조금. 자, 이제 갈겠습니다. 근데 왜 갈 때 벌써 식용유를 넣는 거예요? 지금 식용유를 넣는 건 좀 의미 없지 않아요? 왜냐하면은 귀찮아서. 이걸 어차피 다 넣고서 볶아버릴 거거든? 그러니까 뭐 미리 넣거나 상관없어. 그러면은 나중에는 식용유를 두를 필요는 없는 거네요? 지금 넣어놔서. 다 이미 다 들어갔어. 그렇다면 인정. 대신 간장과 고춧가루를 꼭 미리 같이 넣어줘야 돼. 고춧가루가 뿔거든? 간장과 만나서 살짝 불려놔야. 우와. 됐다 됐다. 이거 뭐 벌써 매운맛이 그냥 마치 장 같지 않냐 정말? 이거 한꺼번에 넣고 이제 볶아주면 돼.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 넣고 볶아버려. 안 눌러붙어요? 이제 이게 돌리다 보면은 떡지게 되는데 열을 가하면서 풀어질 거야. 얼마나 두고 먹을 수 있어요? 아 이거 뭐 솔직히 1-2주 동안 둬도 되고 아니면 뭐 냉동실에 넣어놔. 그랬다가 또 나중에 먹어도 되고. 냄새는 뭐, 기침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?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? 진짜 아재다 형. 역시 핵인싸네요. 좀 볶아졌다 싶어졌으면은 이제 물을 좀 넣으면 돼. 물을 넣어요? 적당히 자박해질 때까지야. 이제부터 이렇게. 이거는 진짜 오래오래 볶을수록 진짜 맛있어져. 간 봐도 돼요, 이제? 살짝 봐봐봐, 한번. 매운맛만 확인해봐, 어떤가. 매워, 이게? 이 정도가? 약간 식초 조금만 넣어도 될까? 식초 요정. 근데 조금만 넣으면 감칠맛이 살짝 살거든? 정말 반에 반에 반도 안 들어갔어. 끝! 이 정도면은 끝! 된 것 같은데? 사기장 완료.
비가비야. 너 넣어서 비벼봐 한번. 이거면 끝났지 뭐. 그거 아세요? 닭갈비집에서. 했어? 마지막에 하트 만들어줘야 된다. 네. 아, 여기다 계란후라이 딱 얹으면 진짜 대박인데. 한번 먹어볼까나? 야, 오늘 좀 혓바닥 맴매 좀 맞고 싶다, 이럴 때. 아, 모르겠다, 씨. 와, 솔직히 이거 더 넣어도 돼. 어? 이 정도는 넣어서 먹어야 돼. 이게 매운맛을 팍팍 넣어서 먹는 거랑 이게 일부러 간을 세게 하지 않는 버전이야.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정도? 무조건 더 넣어. 나 계속 먹는다, 근데. 이게 약간 아! 왜? 무슨 일이 있어? 하루마! 아니, 이게 뭐가 맵다고 그러지? 이 정도면 진짜 안 매운 건데. 평화가 필요해, 평화가. 근데 맛있지 않냐, 이거? 맛있어요. 맛있지. 어. 막걸리 한 잔. 아, 주모! 막 죽을 것 같은 맵기는 아니거든요. 좀 매운 음식 먹고 밥을 볶아 먹은 그런 느낌이에요. 얘를 볶은 거다 보니까. 난 사기장은 5개. 난 사기장은 5개. 개인적으로 매운 거를 막 잘 먹지 못해도 틈날 때마다 찾는 편이거든요. 그래도 사기장이 있으면 뭔가 풍요로울 것 같아요.